저는 이런 것 같은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때 좀 나쁜 쪽으로. 아직은 예뻐요. 거의 좋아요. 이때 좀 신나더라고요.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사고가 아니면 현장에서 합의금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팔이 다쳤어요? 잠깐만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한 주택가에서 47차례를 범죄를 저질렀고 그를 통해서 1,500만 원이나 뜯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피해자들을 취합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근무일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특정되었고 근무일지를 뽑아서 비교해보니 공통점이 파악되었어요. 보험금을 노린 고의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시민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도 큰 범죄입니다. 작은 사건도 잘 살피는 든든한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